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미믹 서치. 미믹이 흉내내다 이런 뜻인데 흉내내는 것을 찾아야 된대요. 최근 모방 공격을 조사하는 경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지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믹을 찾아 무력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미믹 서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모방 검색. Made by Jemenji. 오, 자동차인가봐요? 노트북이 있네? 나탄이 보낸 거고 브리핑에 관련된 건데 안녕하세요. 몇 시간 전에 우리는 그 옆에 많은 피가 담겨진 벌어진 차를 보고하는 누군가로부터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범죄 현장을 조사하세요. 그 지역을 운전한 후 지도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이상한 것을 보았는지 물어보세요. 모방을 만나면 총기를 중화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믹을 만나면 총기를 사용해라 이 뜻이고 코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요. 미믹은 고도로 훈련된 포식자다. 행운을 빈다. 나탄. 오케이. 지도도 있네. 캠핑 스팟. 카빈, 팜 굉장히 많은데? 저기 뭔가 불빛이 보인다? 차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사고 현장인가 보다. 범죄 현장을 조사해야 된대. 어떻게 내려? 아, 문 클릭. 정말 옛날 스타일 경찰차다 내 차는. 이 차는 여기 지역 경찰인가봐. 빨간색이네요. 내꺼는 검은색이고. 뭔가 가방과 돋보기가 있는데. 오마이. 피 흘려져 있네. 가방? 피해자의 핸드백이다. 도난당한 것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차. 내부에 머물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 근데 피해자가 없네요. 사람이? 소지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경찰관님 잘생겼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조사한 잘 됐나요? 이런 것 같아요. 버려진 차와 피해 호수, 그러니까 피바다가 있는데 시체가 없다 이 얘기 같아요. 그리고 기증품이 없다. 도난을 당했나 보네 기증품을. 아마도 미믹의 짓일까요? 차도 지나가네. 예, 나는 그거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차가 담배를 피웠어? 차에 연기가 났다 이 얘기 같아요. 차에 연기가 났다. 엔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길가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미믹은 덤불 뒤에 숨어 있었다. 따라가니까 도망갔나 보다. 그 일은 아마 큰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차 앞에 큰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몇 살입니까? 신분증에 따르면 37이었습니다 이 영역은 모방 활동으로 유명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 난 이 녀석이 아직 여전히 가까이 있다고 확신한다. 아마도 그녀를 소화하는 숲 어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시체는 숲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 같아요. 이게 구글 번역기라 아주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당신은 그것을 돌보기 위해 보내졌습니까? 네.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그것을 찾고 중화하는 미믹을 잡는 체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누군가의 의심스러운 것을 보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계획이 참 좋네요. 이러듯 노트북에 영역 지도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도가 있어요. 잘 됐군요. 원한다면 내가 놓친 경우를 대비하여 범죄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요. 안전하길 바래요. 일단 나는 여기를 다 둘러봤죠? 더 이상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 차에 타볼까요? 차에 타서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출발을 해볼까? 뭔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주유소가 있네. 잠깐, 이 주유소가 위치가 어디지? 여긴가 봐요. 여기. 아, 일단 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라서 지금 여기가 가스 스테이션. 일단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사람이 계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길 아래에 미미에게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참 나쁜 얘기군요.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검색인지 조사 같아요.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난 지금까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똑같아요. 정말이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이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들은 인간인 척 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미믹이 인간인 척 하나 봐. 그럼 설마 이 사람도 미믹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화하는 인간으로부터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조금 철학적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입니다. 어쨌든 고마워요. 무언가를 사거나 차에 필요한 게 있나요? 아, 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관님에게 행운을 빕니다. 일단 미미에게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잠깐만 여기서 길이 두 갈래 길이네? 여기서 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갈래구나 그죠?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왼쪽으로? 모텔 방향? 이쪽인 것 같은데? 오, 궁금하다. 미미이 어떤 녀석인지. 불빛이 보인다. 저기가 모텔 같은데? 어, 맞네. 모텔 같이 생겼죠? 사람 계시나?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이? 히스토리 롤렛 68? 아 여기 사람 계시네요 주인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미미게 공격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아저씨가 오른쪽 턱은 좀 들어갔는데 왼쪽 턱은 엄청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부으셨는데? 볼거리 있으신가? 뭔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미믹에 대해서 말해달라고요? 나는 이런 것들 중 하나를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난나 자신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 동쪽에 농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북쪽으로 도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캠핑에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캠핑장을 가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더 도움이 될것 같대. 캠핑장이라면 여기서 여기 캠핑 스팟 오두막도 있고 농장 여기 아니면 위로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캠핑장으로 갈까요? 여기 갈림길인데 직진으로 가야 될것 같아. 캠핑장 꽤 먼데? 보인다. 캠핑장 지금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아, 자동차 캠핑장이구나. 여럿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혼자 차 끌고 와가지고 캠핑하는 거. 잠깐만 여기 사람이 없는데? 뭐지? 당하신 거 아니야? 혼자 있다가? 미미한테? 여기가 거기 아무도 없나요? 누구 계시네요? 뭘 원하죠? 저는 경찰입니다. 이 근처에 미미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을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닫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여를 해야겠네, 문으로.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노숙자를 보았어요. 지난밤 그는 내 텐트에 와서 약간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뭔가를 가져가려고 그랬나 봐. 그는 숲에서 나오는 비명 소리를 듣는 것을 아, 그 노숙자가 들었구나. 비명 소리를 들어서 자기한테 말했다고 한것 같아요. 나는 그가 나를 괴롭히거나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다. 노숙자를 찾아야겠네. 목격자잖아, 그죠? 어쨌든 당신이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동쪽으로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길 바래요. 경찰관님, 당신도요. 동쪽 길 따라가라는데.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 나가는 길이고 오두막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죠? 우측으로 새는 길을 잘 봐야 돼. 확실한 노숙자다. 찾았어.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 손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가요? 물론 이것저것 수상하네요. 고맙습니다. 말을 잘못 알아듣나 본데요? 나는 여기 미미기 대해서 조사하러 왔어요. 혹시 도움 될 만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우, 그 나쁜. 진짜 나빠. 나는 그걸 보고 때때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도로에 있는 걸 봤나요? 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비명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 오두막인가 보네. 집 같은 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경찰관님도요. 잠깐만요. 여기가 시속 25 제한 구역이네. 어린이 보호 구역도 아니고 25km로 달려야 돼? 산속을? 여기 왠지 여기 각이다, 그죠? 여기 각인데? 들어간 길 있죠? 오케이. 잠깐만, 여기 또 갈리는데? 여기서 아까 우측으로 들어갔으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왜 갈림길이 나오지 또? 잘못 봤나? 아, 일로 간거 아닐까? 아, 여기 갔다, 근데. 지금 여기가 돌아가야겠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도 길이 있네? 잠깐만, 여기 뭔가 빛이 난다. 뭐지? 차가 서 있는데? 뭐야? 이분이 돌에 왜서 있어?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멀쩡한 게더 의심스러워, 그죠? 여긴 무슨 일이죠, 친구? 차가 고장났나요? 아니요, 엔진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근처만 오면 엔진이 뜨거워져. 가스 스테이션 그 사람인가 본데, 그 사람이 엔진에다가 이상한 기름을 넣어서 엔진을 뜨겁게 해서 차가 도중에 못 가게 도중에 쓰면 그 다음에 미미기 되는 거지. 조금 냄새가 나는데? 운전하기 전에 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관님? 우리는 이 지역에 미빙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대. 나야. 뭐라고? 체포해. 일단 경찰관을 조롱했어. 당신 이런 바보 같은 농담이 당신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헌법 제12조 2항.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죄송합니다, 경관님. 아주 나쁜 농담이었네요. 이번에만 봐줍니다. 지금 계속 수사를 해야 돼요. 안전하길 바라요. 행운을 빌어요. 조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가 자기라 그래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네. 일단 내가 지금 길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제. 지도대로 길이 이렇게 딱딱 돼 있는 것 같진 않아. 여기도 또 갈리네? 저기 뭔가 있다. 여기도 캠핑장 같은데? 여기 캠핑촌이네요? 잠깐만, 여기가 아까는 캠핑 스팟이었고. 아, 여기가 그러면 트레일러 파크인가 보다. 하나의 파크죠? 촌이죠? 한대 하시고 계시네? 드링크? 안녕하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욕을 한것 같은데. 저기 친구,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사람들은 이 주변에 경찰을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말해봐요. 많이 취하셨네? 조사를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근처 주유소 주변 지역에 미미기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는 맥주 마시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너무 비싸. 아우, 취한다. 뭔가 좀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없어. 난 마실 거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마실 거야. 여기 주변에서 할일 없어. 먹고 마시고 잘 거야. 여기 사람들은 공식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아. 정부가 그들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어. 미미기 있지도 않으면서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인구수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당신은 그들을 사용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음모론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아저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발견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거야. 항상 그랬어. 아무것도 없어. 잘 거야. 다른 곳에서 확인해봐, 경찰. 마실 거야. 좋은 밤 되세요. 많이 마셔라. 이분은 좀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분도 호의적이지가 않네요. 난 경찰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난 경찰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도하시네? 경찰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 주민들이. 경찰이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찰들을 싫어할까? 차는 완전히 망가졌네요. 타이어 다 빠지고. 뭐지? 나 여기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분들도 호의적이지 않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여기니까 다시 돌아가면 가스테이션이거든요. 다시 일로 가서 농장을 가봐야 될것 같아. 그죠? 농장이랑 여기를 아까 잘못 들어가가지고 못 찾은 바람에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온 상황인데, 지금 나가서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우좌좌, 우좌좌, 좌우지, 좌좌좌, 우좌좌, 우좌좌. 여기 나와서 우측, 여기서 우측. 그다음에 여기서 좌회전 가면 되겠죠? 여기서 좌회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사람 아까 서 있었던 사람 아직도 있네. 좌회전. 여기서 꽤 간단 말이죠? 꽤 가요. 여기서 좌회전. 자, 그렇다면 이제 좌회전 쪽에 농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변? 이쪽 변 길을 잘 볼까?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중앙으로 가다가 왼쪽 한번 살펴볼까요? 저 뭔가 빛이 나네. 그죠? 뭔가 길이 안 나져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여기가 농장이네. 그러네요. 사람 살 거가 생겼어. 아, 여기 뭔가 아시겠다, 사람들. 뭔가 있을 것 같아. 장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범행 흔적이라든지 단서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집 쪽에 사람 있으려나? 아니, 사람 계시나? 깜짝이야. 아, 뭐야. 무엇 때문에 오신 거죠? 총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뭔가 미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본것 같아, 그죠? 이미 경계에 제대로 들어갔잖아? 제길슨, 당신 때문에 점프 스케어가 일어나서 깜짝 놀랬지 뭐예요. 아따, 깜짝이야. 당신 이 농장의 소유자입니까? 네, 이게 내 겁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미미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도움이 될 만한 걸 알고 계시나요? 잠시 생각 좀 해보고요. 이미 총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숲에서 그들을 보거나 들었다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소총을 들고 있으니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경찰에 연락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안전하길 바래요. 이분도 뭔가 이상한 애들이 오긴 왔었나 봐. 그러니까 밤마다 총을 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두막만 안 가본 상황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우자 좌좌 우자 일단 나가서 우회전 뭔가 내비를 잘 봐야 되는 공포 게임이네요. 버스 운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내비까지 잘 봐야 되는 공포 게임. 돌아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길을.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삼거리에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그 다음에 또 삼거리에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그 다음에 좌회전. 산으로도 가네. 운전 잘못하면. 여기 아까 서 있었던 애죠. 아, 일로 빠지는구나. 길이 안 나져 있네. 그래도 아까 내가 몰랐구나. 이 노숙자가 여기서 집에서 소리 들린다 그랬어. 소리 들었다 그랬어, 그죠? 여기 오두막인가 봐. 근데 오두막 같이 생긴 게안 보이는데? 건물이 없잖아. 저기 뭔가 빛이 나긴 하는데? 저긴가? 아, 여기도 있구나. 아, 오두막. 오두막이 아니라 작은 주택이네, 그죠? 어, 뭐지? 왜 문이 열려있지? 여기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경찰입니다. 뭔가 비명 지르고 있대. 난 조사해야 된다. 근데 뭔가, 총 들었어. 여우 소리 아니야, 여우? 사람 소리 같지 않은데? 소리가 좀 동물 소리인데? 미미기 동물 소리 흉내내는 건가? 뭔가 날 어디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소리 굉장히 커졌다. 가까워졌어. 뭐야? 뭐야? 왜안 들려? 뭐지? 왜안 들리지? 온다. 당신은 모방을 미밍을 체포했습니다. 뭐야 마지막. 마지막이 조금 아쉬운데? 빨간 인간 형태를 한 미미기였어요. 피해자인 척 소리를 낸것 같아. 동물 소리 좀 비슷하게 나고요. 미국의 한 마을에 사람 흉내를 내는 괴물이 살아서 그것을 조사해서 체포하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가스 스테이션 그 가스 주유소 사람이 원래 이제 미미 괴물인데 사람인 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두막 근처에 진짜 괴물이 있었네요. 좋아요. 미미 서치였고요. 블레이드 2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이바.